이 렌민 웨이번, 인민이 본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다르죠.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맞아요. 이것도 조금 편견이에요. 중국에선 그런 말 하면 차 마시러 가야 돼.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 도가 지나치면은 뭐 네네. 커뮤니티 그 오피셜 측에서 삭제를 하거나 하겠죠. 하지만 네. 절대 뭐 잡혀 공안에 잡혀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 네. 이것도 많은 저희 한국 분들의 오해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도 저는 이제 당의 통제 하에 있다고 믿어요. 네, 아, 물론 그렇겠죠. 제가, 물론. 예, 제가 이제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 기준에서는. 네,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네.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지금 같이 사는 친구인데. 네. 걔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 있어요. 걔 의견은 어땠냐면요. 중국은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좀 혐오나 차별을 많이 네.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특히나 좀 범죄가 몇 가지가 많죠. 있다면 범죄. 네, 범죄가 많죠. 범죄를 빼면은 조선족은 범죄자가 많다, 범죄율이 높다, 뭐 요런 네. 이야기들. 그리고 또 생긴 거 생긴 거? 외모적인 네, 외모로도 네. 비하를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와, 이거는 들면은 저는 너무 생소한데? 예를 거의 뭐, 들면은 조선족이라고 하면은 딱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한국인 분들이 뭐 약간 약간 촌스럽다? 네, 꾀죄죄하고 뭔가 굉장히 더러운 몰골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영화에서도 자주 묘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보는 분들이 네. 이해를 좀 쉽게 할수 있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머리를 잘안 감는다. 그래서 머리가 항상 떡져 있다. 뭐 그런 아, 머리가 얘기를 떡져 있다. 네,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냄새가 난다거나. 네. 잠깐만.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자, 이건 좀 대변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네.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중국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잠깐만. 아시겠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머리 안 감는다. 잘안 씻는다. 쉽게 얘기해서 잘안 씻는다. 면도도 잘안 한다. 이거는 옷도 괜히 또 입은 거또 입을 것 같고, 이거는 네. 조선족에 대한 편견이 아니에요. 근데 조선족이 중국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중국인에 대한 그런 어떤 네. 이미지예요. 중국인에 대한 네. 이미지. 아, 좀 더러울 것 같아. 안 씻을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조선족 분들은 되게 멀끔한 분들이 많으세요. 옷도 잘, 옷도 잘 입으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 민족인데 사실 한족이 아닌데. 아니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 한족에 대해서 저도 그 이미지 갖고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 아, 여러 사실은 번.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얘 지금 오해. 중국에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받는 부모님들한테
들은 말이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한쪽은 더럽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는데 네. 그 알긴 하는데 저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냄새는 네. 아 제가 이걸 왜 한국을 변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냄새는 그 네. 중국의 향신료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한국 사람들한테 좀 힘들거든요. 그 향신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은 네. 나름 대접해준다고 한국에서 손님 왔다고 네. 와 특히 제가 한 번은 정말 진짜 네. 어지러워서 변기를 여러 번 찼던 때가 있었어요. 허겁지. 아. 와, 그 정도 매운 수준이 아니라 매운 네. 수준이 아니던데요. 그 무슨 정확히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 이제 네. 홍탕이 있고 저 백탕이 있는데. 네. 네, 네. 와, 걔네들이 먹는 그 홍탕은 못 먹겠더라고요. 정말로 못 먹겠어요. 제가 그 어떻게 한족 분들한테 가장 그 이질감을 느끼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 저희 한국인 분들한테 뭔가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느냐 안 벗느냐. 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문화. 굉장히 네. 큽니다. 네. 한족 분들은 신발을 네. 신고 그냥 입식이니까. 네. 네 집에서. 아 저 너무 불편했어요. 제 친구들이. 네.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갈 때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정말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네. 조선족에 대한 그런 네, 네. 이미지가 아니고 그 중국인에 대한 좀 편견? 예, 나쁜 편견이죠. 네. 나쁜 편견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근데 이거 어느 정도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네. 우리는 우리 말 중에 그 이해하시겠지만 물 쓰듯 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이제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프라 시설, 뭐 상수도나 이런 인프라 시설을 네. 그래서 이제 네. 씻는 거에 대해서 좀 헤펐던 거고 물 쓰는 거에 대해서 헤펐던 네. 거고 네. 그런 데서 오는 좀 오래된 좀 이미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라 좀 오해가 좀 풀리셨으면 합니다. 사실 국적을 포기를 하지 못하면서 한국에 네. 계시는 분들이 권리와 어떤 기회를 똑같이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네. 저도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떠나서 차별은 네. 좀 없었으면 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미국에 계신 한국인 분들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네네네. 그분들은 사실 저희만큼만한 그런 차별은 어떤 혐오를 받지는 않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국익에 있어서 어느 편에 드느냐 네. 이런 네. 문제는 네. 저희는 중국에서 자라서 중국식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저희 세대에 태어난 친구분들만 보더라도 중국의 발전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떤 대단하긴 대단하다. 어떤 그런 약간 애매한 뽕이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미국에 건너간 뭐 조선족 분들이나 한국 분들 미국말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거기서 차별과 혐오가 왜 없겠습니까? 북미 쪽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동양인들을 전부 다 치노로 그러니까 치노가 뭔지 아시죠? 네, 중국 네 차이나 뜻이죠. 예, 뭐 치노 혹은 옐로우 몽키 계속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들어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그들을 괜찮게 보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조선족들이 뭐 차별과 혐오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아, 우리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싫어. 그런 건 판타지가 아닐까. 오히려 생김새도
생김새도 사실상 우리가 다 똑같이 씻겨놓고 양복 입혀놓으면 똑같잖아요. 아니, 애초에 다 똑같이 생겼는데. 네. 뭐 흑인이나 뭐 히스패닉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점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왜 그냥 애초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편견과 혐오를 멈춰주세요. 이건 오히려 반대로 역차별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차별할 수 있죠. 물론 차별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차별이라 함은 다르게 본다는 걸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뜻 자체가 그렇죠. 네. 네. 물론 다르죠. 저희는 국적상으로는 중국인이고 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무조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네. 차별이랑 혐오는 달라요. 차별을 넘어서 혐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아까는 차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혐오가 있다. 차별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혐오적인 그러니까 헤이트한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무지성으로 아 조선족은 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조선족 분들도 다 같이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이것도 혹시 과분한 생각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것도 도를 넘은 생각입니까? 이것도 역차별입니까? 자, 보세요. 제가 중국 애들한테 짱꼴라라 그랬어요. 한국말로. 알아들어요. 네. 알아듣더라고요. 진짜요? 네. 알아듣더라고요. 제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걔네도 또 시발이란 말도 잘 쓰더라고요. 그게 유행어처럼 쓰나 봐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혐오라는 게 헤이트한 감정이라는 게. 자, 보세요. 네. 한국에서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차이랑 혐오를 이렇게 분류한다? 물론 뭐 기준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중국에서는 네. 뭐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리롱 네네. 그 친구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였는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여자애들 몸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기입니다. 한국에서는 뚱뚱하든 말랐든 날씬하든 글래머러스하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데 네네. 중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계속 우겨요. 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죠. 야 네. 오케이. 야 중국에서 오케이 괜찮아 좋아 중국에서 하란 말이야. 상관없어 난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한국에서 하지 네. 말하니까 근데 계속 해요. 지는 지러. 자, 얘는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본인이 이 기분 나쁨이 네. 이거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저 친구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네 몸매가 혐오죠. 좋아서 그랬어 라는데 네. 이게 혐오입니까 아닙니까? 혐오죠. 한국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거 애매하죠. 물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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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러니까 기준이 그렇다면은 네. 분명히 혐오겠죠. 하지만 네. 저는 조선족이 받고 있는 어떤 네. 혐오랑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욕부터 받고 시작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아까 제가 씨한테도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 말하다가 편하게 그냥 욕도 하셔도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 기준을 정한 사람 누구죠? 그거입니까? 아니면 정부입니까?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선족 분들도. 네네. 네. 자, 야, 이 조선족아. 기분 나쁠 수 있죠. 야, 기분 나쁘다, 이 한국놈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처음에는 네.
초면에 욕받고 근데 그거는요. 자, 한국인들이랑 네. 한국인들이 초면에 욕받고 이 미친 XX야 뭐 이 씨발 앱이 없는 애들이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한국인이 한국인 혐오하는 겁니까? 근데 왜 조선족한테 하면 혐오가 되죠? 그건 한국인은 네.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족한테 한국 커뮤니티를 아직 많이 모르셔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씨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봤는데 네. 아, 이거 모르신다고요? 마케팅 하시면 많이 보실 건 예. 네. 아니요, 저는 네. 한국인한테 야이 네. 한국인아 한국인이 네. 한국인한테 야이 한국인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네. 아니 한남이란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네, 그건 그렇기도 하죠. 네. 한남아 이 김치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네. 그것도 혐오에 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인이 한국인을 혐오한 거 맞네요. 제가 한 얘기가 맞네요. 네. 그 네. 조선족은 왜 조선족만 혐오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닌가요? 받아들이시면 안 돼. 자,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 한국 커뮤니티에서 누가 네. 글을 올렸어요. 제가 저를 예를 들게요. 그게 네. 좀 빠를 것 같네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아니 이 새끼는 지가 뭔데 이딴 거를 네. 작업해서 개나 소나 유튜브 하네? 라고 올렸어요. 그럼 아, 저는 네. 혐오 표현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죠. 받은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느끼면은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은요. 그래도 네. 아 이게 기준이 글쎄요. 네. 저는 계속해서 혐오를 받고 사는 거네요. 매일같이 저는 댓글이 붙는데 저는 그럼 계속 혐오를 받고 사는 겁니까? 저는 그럼 불행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물론 네. 물론 칭찬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많습니다, 네. 많고.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네. 네. 받으시는 거죠. 뭐 긍정적이든 네. 부정적이든 받으시는 건 맞는데 4cm님이 기분이 안 나쁘다. 난 이거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이 네.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이죠.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네. 네. 이거를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 사실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아, 전 지금 제 네. 이야기를 계속 근거를 들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네, 네, 네. 또 본인의 주장은 이제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는 다르다. 말씀하신 네. 게. 네. 누가 봐도 혐오다. 이건 조선족에 대한 혐오다. 네, 네. 욕받고 시작하는 건.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거는 주관적인 기준이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네. 때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아, 기분이 나빠서 제가 이거 혐오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네. 뭐 조선족 바퀴벌레 뭐 이런 말들도 제가 기분만 안 나쁘면 혐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한남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한남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거예요. 조선족 네. 분들이 대다수가 기분 나쁘면 혐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예시를 든 거고 대부분의 네. 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손흥민이라고 저 영국 프리미어에서 잘 나가는 손흥민이라고 동양인으로서 혐오 표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본인이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안 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족 분들도 네. 아니 뭐 그거를... 내가 어쩌 예 그거를 꼭 이렇게 막 한국인들을 혐오심에
한국인들은 조선 쪽은 다 싫어하나 봐. 중국인들 다 싫어하나 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선동해버리면, 아, 이것도 선동 아닐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많다니까요. 정말로. 너무 네. 많습니다. 또 있어요. 그 이거는 네. 뭔가 네. 차별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한데요. 네네. 아,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어,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네. 중화 사상이 대체 뭔가요? 중화 사상. 네. 말 그대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이죠. 그리고 네. 중국이란 나라 이름의 유래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어떤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다라는 사상이 좀 있거든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네. 게 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문화겠죠. 그렇죠. 한복이 대부분이 김치. 문화. 네. 네,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잘합니다. 이런 것들이 네, 모두 네. 심지어 뭐 태권도 뭐 연예인이 나와서 중국의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뭐 우리나라의 국기 올림픽 정식 종목인 태권도도 중국에서 유래됐다. 그런데 네, 네. 조선족 분들은 김치나 한복이 중국 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이게 네. 조금 단순하게 보면 네네. 편하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 제 설명을 조금 잠시만 할게요. 요 이야기 네네. 중화사상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네. 중국이 조선족을 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와 역사를 네.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조선족이 중국인인 건 사실이죠. 자오시엔주. 조선족이 중국의 일부니까 북한, 남한도 다 그냥 조선족이랑 이게 이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들도 조선족이다. 근데 조선족은 중국의 일부다. 다시 말해서 A는 B니까 네. B도 C가 된다. 그러면 그들의 문화, 역사, 김치, 한복.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잖아요. 차이를 알죠. 이제 자오신주, 네. 그다음에 한국어는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분명히 이제 분리를 하고 국적에 따라서든 혹은 뭐 어디서 이렇게 자랐든 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독립운동했던 뭐 이제 조선이 망하고 건국했었던 위인들까지도 이제 그들의 역사로 편입해 버리면 저희도 이제 티벳이나 혹은 위구르의 역사처럼 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아 조선족이 네.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네네 조선족 분들이 역사와 이렇게 언어를 뺏기고 아 뺏긴다기보다 이제 포기하시거나 혹은 완벽하게 이제 중국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계속 역류를 하시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버리면 이제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죠. 네. 혹시 요번에 그 사태 혹시 네. 아세요? 그 드라마가 중단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 무슨 이성계가 나오는 네네네. 그거 맞나요? 그 이제 역사가 네. 조금 왜곡이 됐는데 심지어 2회 만에 네. 그 광고에 이제 퍼블리싱을 하시니까 마케팅 쪽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광고주들이 네. 광고를 다 빼버리면 드라마가 제작이 안 되죠. 광고주들이 다 손절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반감은 사실상 굉장히 커요. 사실 역사를 뺏긴다, 문화를 뺏긴다 이런 느낌을 받아들여요. 네. 저도 중국에 살고 있지만은 중국의 그런 네. 움직임들을 보면서 좀 네. 불편한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고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맞죠? 네, 제 자신만의 저는 굉장히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저는 사실만을 뭔가 알고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뭔가 그렇다 할 증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쪽도 우리 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인 거죠. 증거. 네. 증거는 사실 찾아보면 많죠. 많은데 역사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승자가 독식하고 승자의 기준으로 써지는 겁니다. 네. 역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네. 지금 중국은 이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보다 훨씬 힘이 세죠. 훨씬 힘이 셉니다. 네네. 인구도 많고 뭐랄까 국력도 강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증거는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실. 증거는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리고, 혹시 중국 측에서 나오는 증거들은 전부 조작된 거라고 아니요. 그렇게 보시는 사람 그렇게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있죠.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학자들도 이제 한국 학자들도 당연히 국익을 위해서 하죠.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고 봐요. 아, 네.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본인 연구비가 그분들 교수들 연구비가 학교에서 보통 지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고 보고 사실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야 이제 뭐랄까 공식적인 서로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중국이 이제 독단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렇듯 싫든 좋든 지금 중국은 일당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의 입김이 너무 강해요. 중국은 사람이 일단 너무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일단 어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선동 그런 게 시작되기만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은 이유는 외부의 그 어떤 선동 그런 싹을 잘라버린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살짝 납득이 가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미국이랑 중국은 어떤 적대 관계이지 않습니까? 약간 서로 그렇죠. 견제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부터 이렇게 선동을 하거나 세뇌를 시켜버리면은 이게 그런 사상이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예전에 뭐 천안문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 내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중국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 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요. 네. 당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 정부가? 외부의 문화나 외부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그게 두려웠다면 그 어떤 나라들도 개혁 개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논리가 맞다면 인구 숫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 자신이 없겠죠. 물론
이게 자신이 뭐 0.0001%라도 가능성을 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약간 착오를 그런 이미지가 있죠. 범하면, 당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라는 약간 네, 이런 이미지가 그렇죠. 있어서 있어도 없는 걸로 해야 완벽하다. 돼요. 네. 물론, 최대한 없게 해야겠지만, 있어도 없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었고요. 네. 이번에 불과 몇년안 됐죠? 4년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집회로 끌어내리는 걸 보셨을 겁니다. 네,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집회를 오랫동안 평화적으로 했죠. 본인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지고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민족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중국과는 정반대니까. 네, 우선 이렇게 네. 할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이렇게 할수 있는 권리를 사람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은 네.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한다. 꼭뭐 감옥에 가거나 뭐또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 많아요. 네. 한 명도 거기에서 무사한 적이 없다. 이런 아, 말이 그건 아닙니다. 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네, 그러지 뭐 않은 대통령도 존재했습니다만. 네, 그런 뭐, 얘기가 제가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많이들 들어갔죠.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멋있는 일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는 일이라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저는. 정부의 잘못은 지도자의 잘못은 어떠한 것도 용서가 된다. 혹은 아, 용서해야 그건 아니죠. 된다라고. 그건 아니죠. 그럼 또 그건 감옥에 아니. 갈 텐데. 그건 아니죠. 지도자가 잘 해야지. 그거는 저희가 끌어내릴 수 있냐 없냐의 권위를 가지냐 마냐를 떠나서 지도자의 문제인 거죠. 지도자가 잘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냐 안 가졌냐도 또 다른 별개의 문제고요. 아, 그 얘기도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건 너무 근데 자학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학적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뽑을 능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예,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는 중국 사람들의 수준을 결코 낮게 보지 않는데, 본인들이 본인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또, 아니, 그 교육열, 중국의 교육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우리가 또, 그 자라왔던 그 환경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이 또 사실상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항일전쟁, 뭐 서유기,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한국 방송을 보면은 어쨌든 저희랑 생활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한국 방송을 뭐 학교에 가서 누가 집에 한국 방송을 한국 위성을 처음 설치를 했다 이러면 바로 네. 인싸가 되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아. 네.